꽁기가 가장 섹시할 때는 앉아 일어서 엎드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니의 생일을 맞아 생일 미션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생일을 통과해야 또니가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미션! 세 가지 미션을 성공하면 생일 선물을 주지! 자! 첫 번째 미션! 스핑크스의 세 가지 문제를 맞춰라.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초롱이, 미니, 또니 중에 누가 제일 바보인가? 시간은 저입니다. 정답! 두 번째 문제, 넌센스 문제입니다. 넣고 뺄 때 기분이 좋은 것은? 나 이거 알아. 나 이거 본 적 있단 말이야. 아니야 이거 그 19금 아니었어. 이거 내가 아 이거 반대인데. 이거 쉬운 건데. 저금통. 정답!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, 또니가 가장 섹시할 때는 출제자는 저입니다. 에브리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출제자가 민이기 때문에 없다? 정답! 졸아, 빡쳐! 졸아, 물어봐. 두 번째! 자, 두 번째 미션이다. 미니의 말을 듣고 똑같이 해라. 앉아, 일어서. 앉아, 앉아, 일어서. 엎드려. 일어서. 점프. 박수 세 번. 짝짝짝. 앉아, 일어서. 앉아, 일어서. 오케이, 통과! 두 번째 문제 출제해도 제가 널 놀리는 겁니다. 자 마지막 여기에 너의 선물이 숨겨진 위치가 들어있습니다. 자칭 방탈출 카페 넘버원 또니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. 마지막이다. 아래에 힌트에 선물의 위치가 나와있다. 공수 초롱이의 수염을 뽑아서 의자 밑에 두니 국물이 나와서 불려간다. 초롱아 이리 와봐. 수염 뽑으래. 아니야. 맹수의 동구. 너 맹수잖아. 맹수의 동구이다. 언니가 처음 진짜 처음 했잖아. 어 뭐야? 귀여워. 이거 뭐야? 짠. 과연 선물은 무엇일까요? 열어보시겠어요? 나 아는데요. 언니 열심히 꾸며놓으셨네. 그래서 스티커는 그 부장인데 한 장 다 쓰셨네. 아니야. 네, 한 번쯤 이렇게 편지 써보고 싶었거든요. 돈이 선물 주기 플러스 그냥 놀리기. 첫 번째, 두 번째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다 놀리는 겁니다. 그냥 중에 싫으니까 널 놀렸지. 잘하네. 그게... 축하해요. 이쁘겠어요. 뭔지 알고 있었잖아. 알고 있던데 쟤도 좋아.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. 아니야 스티커로 닫혀있거든. 여기 여자 떼면은 여기 탁탁탁 킬 수 있거든. 너는 못해. 너는 떼지 못했지. 내가 멍청인 줄 아냐? 오늘 이렇게 또니의 생일을 맞아 선물도 주고 놀리고 그런 점은 저는 그냥 주기 싫어서 놀리면서 그냥 좀 장난쳐봤습니다. 다음에